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약학대학이 지금 미래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제가 학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29대 학장이지만 최초의 여성 학장으로서 그동안에 그 두꺼웠던 유리 천장을 깨는 첫 번째 여성 학장이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성과학자로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여성과학자로 1세대 여성과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82년도부터 서울대학에 여학생들의 입학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82년도에 입학을 하던 당시에 여학생의 비율이 70%, 남학생의 비율이 30%로 급반전된 최초의 해가 82년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여학생이 입학을 했음에도 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로 임명된 것은 82학번 중에 저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저희 나라에는 굉장히 여성 이런 과학자가 약학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수는 많아졌지만 뽑으려고 하는 곳은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하버드에서 포스닥을 하고 바로 서울대학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는 SK 케미칼에도 갔었고 특허청 약품학과 심사관으로도 일하고 또 자유과학대에서 의과대 교수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물론 다들 처음에 약학대학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제가 학위를 마치던 96년만 해도 그 굉장히 여자 교수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원서를 냈다 떨어진 것만 해도 한 25번 정도 25번 정도 떨어져서 학교를 가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고 그때 이렇게 보면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한 내가 딩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학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자 교수가 되면 여자 교수도 뽑으면 남자 교수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라는 입증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내 다음에 여자 교수가 들어올 때 여자 교수 한번 뽑아봤더니 그런 대로 잘하더라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후학 여자 교수들의 길을 넓히는 책임을 지고 살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으로 뭐든지 맡기면 싫다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교수는 뽑아놓으면 뭐 안 하더라 라는 말도 듣기 싫었기 때문에 학회에서도 하라면 다 했고 학교에서도 보직하라는 거는 늘 기꺼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학장이 되면서 또한 이제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또한 어떤 제 후배 여자 교수가 학장이 되는 길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니셜만 따서 저는 제 중요 공약을 리더스라는 공약으로 교수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더스 다 아시겠지만 LEADERS라는 7대 공약입니다. 그 리더스의 이제 약칭을 보게 되면 L은 listen, 경청하겠다.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는 engage, 참여와 화합. 교수님들이 이 학교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약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는 asset, 자산의 확충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자산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asset, 그래서 제가 동창회나 여러 기부를 받아서 자산을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LEAD, D가 이제 디자인, 미래를 설계하겠다. 단타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약대의 좀 더 중장기적인 발전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겠다. 그래서 중장기 미래 기획 그런 TFT 팀을 설계해서 좀 더 연구나 교육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교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교육, 창의적인 학부 교육, 그 다음에 지도 밖으로 행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을 하겠다. 제가 또 대학원의 BK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리서치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겠다. 좀 더 좋은 기계를 사고 좀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S. S는 서비스,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더 행정에 편의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리더스의 7개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약대로 온 것이 96년에 이제 제가 귀국을 해서 94년에 제가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2년간 하버드에서 포스닥을 하고 96년에 SK로 들어왔고 2009년 제가 모교로 돌아오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96년에 그러니까 제가 경력은 계속 쌓아갔지만 무수한 학교에 저는 가고 싶었지만 오라는 데가 없어서 무수히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이 차의과대학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학에 제가 1999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조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강사 생활도 했었고 학교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약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너무 모든 원서를 내는 데마다 면접까지도 못 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차의과학대학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역시 여자 교수로 제가 두 번째로 뽑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차의과학대학에서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가서 거기서 한 4년 있다가 학교로 한 9년 정도 있다가 모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약대를 만약에 카툰으로 그린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이정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정표에 서울대는 지금 약학대학은 지금 혁신 중이다 라는 그러한 팻말을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29대 약학대학 학장으로 이번에 취임한 건데요. 28대 박형근 학장님 때 그 임기에 지난 6월에 저희 약학대학에서는 전공위원화 개혁안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거는 약학대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개혁안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과 연구에서 우리는 앞으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개방형 교육이라는 안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고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교수님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임 공채를 하는 공채의 룰을 바꾸겠다. 공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이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물리약학 전공입니다. 그러면 물리약학 전공이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정년 퇴직을 하시면 꼭 물리학과 전공자로만 교수님을 뽑아야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탈피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난치병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치료제도 많은데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새로운 연구 방향, 치료제 개발 방향 그런 쪽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뽑겠다. 그런 식으로 교수 채용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뀌는 그 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되었고 6월 4일에 통과되었고 저는 6월 11일 날 학장 선거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전공의 어떤 국한을 뽑지 않고 새로운 분야, 앞으로 미래 약학을 이끌어갈 새로운 분야로 뽑는 그러한 방향이 지금 대혁신이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앞으로 교수님들과 합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약학대학 전체의 목표와 또 저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목표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대학이든 다른 대학이든 약학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아주 실무적인 복약지도 플러스 제가 볼 때 앞으로 약학교육은 좀 더 그 환자들과 좀 더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소통하는 능력의 그런 실무적인 능력을 가진 약사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가진 약사 양성 그것이 좀 저희
앞으로 미래에 약학대학에 AI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 약사라고 하는 우리 인간 약사 힘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교육 그 비전에 창의적인 약학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약학 인재 양성이라서 제가 그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좀 더 교육에 그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제가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런 것처럼 일단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학생들이 거의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교육의 커리큘러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그것이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의 형태가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는 CCC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그 세 개를 같이 교육에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과 과정을 저는 서울대에 많이 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어느 분야를 가든 저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레벨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날 선거 당일날 저희가 20분 동안 그 공약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저는 생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그 환자와의 소통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과학하는 때 동료와의 과학할 때 동료와의 소통 그래서 우리가 저널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게 사이언스를 하는 연구에서도 동료와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약업계가 어떤 대정부 활동이라든가 대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국민 소통, 대정부 소통 그런 소통의 레벨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도 약계 인사들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전문 약학 인재 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서울대 약대 여성 합창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인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작년 1월 달에 저희 분야에서 상위 3%대 저널인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즈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의 데피티 에디터인 취프로 아시아인 최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저널의 그 데피티 에디터인 취프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국제회의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 저널의 편집 전략 같은 거 설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제가 저희 그 약물 전달 쪽에서 세계적으로 한 35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있는 국제 약물 전달 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가 있습니다. Controlled Release Society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거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인 처음으로 학회 임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회 임원들이 한 7명 정도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아시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뉴욕 시간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뭐 6시까지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저희 일과이고 이제 요즘 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회에 어떻게 학회를 준비할지 그 학회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회의하는 것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저는 후학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리고 올해 1월에 어드밴스드 드럭 딜리버리 리뷰에 제가 익세큐티브 에디터로 이제 또 1월 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3월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어드밴스드 드럭 딜리버리 리뷰는 그 저희 약학 분야에서 굉장히 또 좋은 탑 저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인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중국인이 작년에 됐고 제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 한국인으로 이번에 또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나라 약물 전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물 전달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프로포자를 받고 그런 프로포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프로포자를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집호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저널에 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그 어드밴스드 드럭 딜리버를 리뷰하고 저널 오브 컨트롤 딜리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제가 SNS 담당 국제 홍보 에디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저널들에서 논문이 한 편 또는 두 편씩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은 그 저널들을 세계적으로 트위터로 이렇게 피딩하는 작업, 트위터에 올리는 작업으로 저의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널들이 나오면 그 저널들을 트위터로 전송을 하니까 저널 오브 컨트롤 드 릴리즈는 지금 팔로워가 4,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전송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트위터로 올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트위터 팔로워가 600명 이상 됩니다. 예, 제가 1999년에 이제 차의과학대학, 그 당시에 포천중문의과대학에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시작했던 연구가 그 종양세포, 암세포 표적전달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제가 10여 년 정도 하다가 요즘에 저의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종양세포 자체를 표적했습니다. 정상세포는 안 가고 종양세포만 가게 하다가 최근에 제 연구의 흐름은 종양세포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자 그런 면역세포 타겟팅을 하는 나노의학으로 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양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면역세포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하게 치료효과를 줄 수 있고 또 면역세포를 우리가 나노의학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면역세포는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이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요즘 제 치료 분야는 나노 이뮤노세라피틱스 즉 면역을 치료하는 나노의학 개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치료제는 미래의 치료제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예방과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듀얼 플랫폼이 앞으로 미래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면역세포를 잘 활용을 하면 그 면역세포에는 우리가 그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있겠고 또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T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세포와 T세포를 잘 그 조절을 할 수 있다면 항체를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세포로 감염된 세포들을 공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 및 치료제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더 저희 약대에 많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미해결 난제 그런 치료제 개발에 서울대 약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